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죠. 네, 자 이거 정확히 쪽창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져야 됩니다. 이거 조심스럽게 들어요. 어, 완전히 붙었어요. 완벽하게 저 작은 팀이 나왔거든요. 넣었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클리 서바이벌에서 치킨 가져간 다음에 이제 파이널 무대를 빛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치킨력입니다. 치킨을 좀 얼마나 가져가도 모습을 보여주는데 약간은 조절을 해가면서 경기를 네. 하면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선수의 목표는 또 그랜드 파이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매치가 끝나고 나면 말씀드린 아우라 e스포츠가 오기 때문에 좀 조기에 퇴근을 하는 것도 ATL 라벡과 젠지 선수들 정말 멋진 경기, 역대급 경기를 만들어냈어요. 여러 대회를 통틀어서 가장 멋진 모습을 최근 좀 젠지가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알파카 나왔습니다. 네. 교환했죠. 네. 네. 오늘 메인모드가 아마 알파카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와, 오, 이거 서번이 자기자기 나왔어요. 판이 잘 깔렸는데요. 그래도 기장을 네. 받는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나와가 헤쳐나가야 될 변수의 수가 굉장히 많았었죠. 하지만 이번에 다나와 제가 봤을 때 컨디션만 회복됐다면 그 플레이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받아칠 수 있는 준비는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다나와도 지난 파이널에서 부족했던 게 좀 받아치는 힘이 약간 어떤 교전합에서의 약간 오, 여기 내렸어요. 자 이거 근데 한 대로 왔고 예. 각이 좋지 않아요. ATL 라벡아 싸먹히는데요 이거. 싸먹히는데요. 자 차고집으로 네. 안쪽으로 파쿠로 할 수도 있는데 아 3명 남아있는 상황에서 ATL 라벡아가 바로 무너졌습니다. 와. 쌈 싸먹는 구도로 젠지가 이미 데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제대로 좀 받아치면서 하면 기절한 선수 빨라지고 이런 팀들이 원하는 자리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겹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팀을 탈락시킨 팀들 또한 그리핀, 젠지 네. 같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생각이 교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네. 이번 매치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젠지 지금 피오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네 명의 선수가 하나가 돼서 경기를 펼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두 명을 잡아내면서 깔끔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능선 쪽에 이 전신주 부근을 먹히게 되면 나중에 저쪽에 차고집 쪽에서 나가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싹을 쳐내고자 지금 이노닉스 선수가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자기장 중심부 쪽으로 이제 바뀝니다. 지금 물이 많이 걸려 있는데 오 중앙 쪽으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그렇죠. 확실히 그러면서 오더가 됐기 때문에 가장 앞선에서 앞길을 개척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포지션에도 바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저 위치를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기장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슈팅 레인지 쪽 시야를 통해서 그쪽 네. 구덩이들을 이용해 줄 수 있습니다. USG 포스가 느껴지는 팀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너츠 USG. 13분인데 48명 정도면 그렇게 뭐 썩 많이 남았다고는 볼 수 네. 없는 그런 숫자거든요. 지금 자기장이 물이 좀 많이 걸린 상황이다 보니까요. 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이 많지 않고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 담원기하거든요. 살짝 오른쪽으로 갔네요. 사실 매드 클랜이 있기 때문에 다른 팀들 들어가는 것들을 좀 이용할 필요성이 네. 보입니다. 지금 뒤에 담원기하 선수들이 있고 여기는 젠지입니다. 결국에 젠지도 이쪽 라인으로 능선을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이제 도너츠 USG 오른쪽 라인으로 네. 능선을 타가면서 오. USG를 견제하고 쭉쭉 밀고 나가는 그런 운영을 오. 보여줄 것 같습니다. 뚫고! 예, 그렇죠. DMR로 계속해서 네. 백업 사격하고 쳐다보지 요. 마라 하고 말씀해주신 그대로 도너츠 잡으러 갑니다. 자, 어차피 해우소는 고정이니까 우측에 움직일 수 있는 인원들만 자르면 네. 해우소는 나중에 포위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젠지 그래서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아수라가 선택이 좋아요. 예. 아~ 네. 와, 자 이노닉스 먼저 수류탄 깔아놓고 했죠. 네, 1타 2피 들어갔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해우소 지역이 정리되게 됐으니까 결국에 네. 그 남은 인원들을 밀고 나가는 거는 야. 와. 야. 저스티스 설명의 예측대로 밀고 들어가는데 피해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결국에 USG의 자리가 안쪽으로 움푹 파인 그런 구덩이 같은 지형이기 때문에. 좀 다른 팀들의 공격에 취약한 지형이긴 하거든요. 네. 자 이제 한 명을 서치해서 찾아야 되는 수색해서 한 명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해우소에 한 명이 더 있는지 혹은 야드에 한 명 빠져 있는지 모르니까 같이 한번 올라와서 체크해 주는 게 좋겠죠. 젠지 입장에선. 네. 지금 이 쉐바 선수의 마지막 위치는 놓치고 있는 젠지의 현재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젠지도 이 다음에 이번 자기장이 다치고 나서 오른쪽 비행기 라인으로 타고 올라가는 게 베스트인 상황이라서. 네. 이 쉐바 선수의 위치가 근데 그 오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오. 깔끔하게 잡아내지 못한다면 젠지도 네.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 끌면 버텨보는 기회? 전략을 선택한 거죠. 네. 자 여기 기다리고 있던 멜로포. 와! 빼고. 네. 이노닉스 와! 젠지는 뭐 주변을 다 쓸어 먹으면서 네. 압박을 하는데 그렇죠. 아니 뭐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 걸려들어요. 젠지도 근데 이 왼쪽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길이 애매해지긴 하거든요. 네. 이게 나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벤체. 자, 착각까지. 자, 사방에 적이다 보니까요. 이것도 지금 피온. 지금 딩구가 여기서 딜을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킬로고 올라오는 거 보자마자 바로 물었거든요. 어쨌든 아까는 쉐바 선수 누워 있는 것도 찾아냈죠, 이노닉스가. 네. 결국에는 빠르게 좀 쉐바 선수를 마무리하고 오른쪽 능선을 타고 올라가요. 네. 결국에 나중에 정리되는 자리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싸움을 통해서 젠지가 지금 3명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위에 딩구 게이밍이 있습니다. 자, 움직이면서 위치 체크하고 바위 차 뒤에 있다는 거 알아내죠. 세스. 네. 이건 뭐 고정을 시키고 뭐 차량이 있으면 라이딩 샷으로 밀어버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위키네 머리. 다른 쪽에서 너무 많은 각도가 열리니까 일단 자리를 지키자. 젠지 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외곽 쪽에서 이토 선수의 위치는 파악했고 교전 상황이거든요. 젠지의 주변에 다른 팀 세 팀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 팀들이 인원 보존이 안 된 상황이라서 뭐 풀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데. 야, 매드 클랜. 매드 집. 예, 매드 클랜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자기장이 네. 생성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불안한 점이 있다면 그리핀이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력도 잘 유지했고 숲 쪽으로 들어갈 때 매드 클랜이 제대로 방비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리핀 입장에서도 승부를 보기에는 서바이벌이 가장 또 좋은 적기이고. 이야, 지금 젠지. 이것까지. 아니 지금 외곽 쪽에서 다 찍어 누르면서 네. 숨바꼭질하는 인원들 다 쳐내면서 지금 외곽이 폐왕이 되고 있어요. 네. 젠지. 지금 그리핀과 매드 클랜은 이제 안정적으로 여기 별다른 교전 없이 지금 안쪽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숨어 있는 인원들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우리가 찍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정말 정확해요. 네. 아, 그러면서도 젠지? 오른쪽 능선에서 사실 좀 샷각이 나오는 그런 위치거든요. 근데 네. 그쪽에서도 교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싸움에서 안 치네요. 예, 딩고까지 정리. 예, 오늘 이노닉스 날입니다. 굉장한데요? 지금 6킬이죠, 벌써. 지난주 파이널에서도 이제 아래쪽 절벽에 위치해서 위쪽 절벽을 역으로 잡아내는 모습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런 각도 자체가 불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런 불리함을 계속해서 극복하고 있는 게 이 이노닉스 선수의 반응 속도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래쪽 동산 이 부근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이거는 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 어차피 들어와야 돼요. 이노닉스 또 잡았어요. 야, 이노닉스! 선수까지 끊었어요? 네! 아니 뭐 여기서는 거의 뭐 사냥꾼 모드인데요? 현재 12킬이죠. 다 잡아요. 1인 스쿼드인가요? 네. 아니 여기서 이노닉스 선수가 지금 선전하고 있고 아수라 선수도 잘해주고 있는데 이노닉스가 네. 너무 잘했어 지금. 지금 GX와 EM택이 있고 여기서 맞닥뜨리 아까 전에 세 팀이 있었는데요. 그 팀들을 다 정리했어요. 결국에 본인들의 영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GX와 자기 아래쪽으로 와줬습니다. GX 쪽으로 가다가는 이제 그리핀이 뒤를 치는 것 때문에 제지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곽을 단단하게 지킬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저지대니까 그 위치만 사수하게 된다면 여기서 차량 주차 잘 해놓고 받아칠 수는 있거든요. 저 멀리 해우소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장 그 중심부 쪽에 위치했거든요. 이제 그리핀의 선택이 나올 시간이 된 것 같거든요. 자기장 바깥으로 이제 본인들이 위치하게 되었고 네. 결국에 집단지 뚫는 게 아니라면 빠르게 좀 이쪽 능선으로 넘어오면서 이쪽 능선을 공략해 놓는 게 그리핀 네. 입장에서는 베스트거든요. GX가 좀 높은 위치에 한 곳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왔거든요. 네, 이거 집 가겠네요. 와, 이거 집으로 선택을 집으로 하나요? 가겠네요. 집으로 가서 팀 대 팀 싸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핀 입장에서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었는데 쉽지 않았죠? 네. 지금 GX 선수들은요 계속 바라만 보고 있어요. 이 싸움을 화염병 밟았어요 알파카. 네, 살아야죠. 빠르게 지금 젠지가 두 팀을 동시에 상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연막탄 뿌려놓고 왼쪽에 있는 EM택보다는 이제 GX를 견제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GX 선수들도 헤어스 쪽 봐주고 젠지도 봐주고 양쪽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GX 입장에서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EM택 입장에서는 인서클이다 보니까 움직일 필요는 없거든요. 네, 알파카 선수가 위치 바꿔주고 있어요. 해우소를 탈환하려는 지금 작전 지금 실패하고 좀 방향 바꿔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EM 텍스토맥스의 저항이 너무나 좀 완강했기 때문에 젠지가 그 시간을 활용하면서 이 지역을 좀 완전히 장악하는 데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왼쪽 능선으로 돌아들어가서 매드 클랜에게 샷각이 나오는 그 위치를 일단 쓰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죠. 네, 자, 이거 정확히 쪽창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져야 됩니다. 이거 조심스럽게 들어요. 완전히 붙었어요. 완벽하게 저 작은 네. 팀에 나왔거든요. 넣었어요. 이노닉스!
와 결정력 보세요. 아니 저. 와 이걸 기... 오. 와 저쪽. 예, 오리걸음으로 걸어서. 예, 저 조그만 쪽창문에서. 네.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매드클랜까지 쓰러뜨리고 있는 알파카 선수인데요. 어이 젠지 이거 전무후무한 네. 공격력인데요. 이거 말도 없이. 안 되게 14킬입니다. 예, 수도 없이 던져봤기에. 네. 수도 없이 넣어봤기에. 가능한 어. 거겠죠. 예, 엄청난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이 상황에서 상대도 이 계속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노닉스 예, 이노닉스 혼자 지금 10킬하게 생겼어요. 네. 지금 젠지 오늘 놀라운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신 알파카 선수가 합류하면서 이 피오 선수 빈자리에 채워주고 있고 피오 선수 목까지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와. 알파카 선수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의 그 실력을 담금질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게 오늘 뚜껑이 벗겨지는 순간인데 와, 한 번의 와, 기회. 빛이 찬란해요 지금. 진짜 정말 오랜만에 경기 출전했는데 지금 단 한 매치만에 네. 바로 나가기 일보 직전의 그렇죠. 상황이에요. 피오 선수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우고 있고요.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아직 치킨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밀한 사격 그리고 또 브리핑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드클랜이 한 번 더 꼬아서 투탭 선수를 밖으로 빼냈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은 GEX가 가운데 쪽 라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매드클랜 입장에서 더 불편한 자리로 GEX가 들어갔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래도 지금은 어느 팀이 반드시 이길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기엔 이른 시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3대 3대 2. 그래서 젠지가 이것까지 발각을 했네요. 진짜 정확합니다. 네. 젠지 게임을 읽어가는 눈이 오 괜찮아요? 지금 투탭 선수가요? 나와 있는 그 정보까지 얻어냈고 네 여기서 이제 회전 못하죠 걸렸으니까 그럼 아래쪽으로 돌아가서 이노닉스가 있는 해우소까지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안전구역은 젠지에게 다시 한번 열려있어요. 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알파카 선수의 모습이고요. 매드클랜 입장에서는 이제 GX 쪽에 수류탄을 넣으면서 저 엎드린 공간을 파회를 해야 되는데 아 투탭이 수류탄이 없네요. 네 매드클랜도 지금 좀 빠르게 이제 플레이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왔거든요. 오, GX를 자 그래서 수류탄이 없어서 지금 정리를 한번 세비어 근데 그 뒤에 아 이거 잘못 내렸어요. 몰랐어요 세비어의 위치를. 아 이거는 좀 정확한 위치를 놓치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금쪽 같은 수류탄이 지금 대바 선수에게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 네. 인원들은 아예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비어 선수의 위치를 알지 못했고 와 세비어 아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면 젠지만 예. 없는 상황이 됐죠. 네, 이건 오히려 좀 고마운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자 매드클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젠지의 있어요? 어시스트를 하는 그런 셈밖에 안 돼요. 네, 저 위치 정확하게 안 해. 세비어 선수의 위치를 알고 있네요. 수류탄, 수류탄. 네, 던져주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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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는 지뢰네요, 지뢰. 와, 잡아냈습니다. 세기 받고 젠지 세 명으로 16회 도미네이팅. 네. 아니 투척의 그 정확도까지. 와, 아니 더 안정감이 생겼는데요. 아니 저 정도 특급 배달은 진짜 네. 완전 그냥 발 밑으로 정확. 분명히 수류탄 이제 지뢰로 배달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야. 유도탄인가요 이것도? 자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쓰러져 있고 자 위치도 자, 투탭 혼자 남았습니다. 1대3이에요 1대3. 아 지금 와. 예, 위치도 다 알아가지고 네. 이거 회피 불가죠? 바로 지금 조기 퇴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젠지. 아니 첫 판만에? 와 네, 이거 첫 판에 여기서 젠지! 17킬 치킨 돌아온 알파카 오자마자 첫 매치에 바로 치킨으로 퇴근!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젠지의 이 기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외곽 쪽에 있는 여러 팀들과 상대를 했고 올라가는 과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이겨내면서 치킨까지 가져가네요. 흔적이 네.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계속해서 힘을 줄여주고 우와. 어디에 숨어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고 네. 우와 우와 야 불안경 네 저걸로 찾아냈나요? 네 저 안경으로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치킨을 먹기 위해 기름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경으로 쓰고 나오는 저 아수라 템포에 있어서 조금 더 당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마지막에는 남는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네 미소를 지으면서 이 화답하고 있는 에스더 선수의 모습이고요. 와 제 아수라 안경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지난 위클리 파이널 최종 위너가 될 수 있었던 건 아수라 선수의 정말 슈퍼 플레이 덕분이었었는데 네. 오늘은 혼연일체가 됐다는 게 무엇인지 알려줄 정도로 정말 완벽한 경기력을 이 네 명이 전부 다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차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매치만에 바로 지금 치킨을 확보하면서요. 퇴근하는 젠지입니다. 첫 번째 매치의 치킨을 가져간 젠지의 활약상까지 살펴보셨고요. 선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젠지의 네 명의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일요일에 정말 극적인 역전승의 기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가진 것 같습니다. 알파카 선수 좀 손이 덜 풀린 것 같은데 경기가 끝나버린 아쉬운 느낌마저 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치킨 확률 100%라는 또 기록을 본인 입장에선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경기를 또 못하게 돼버렸네. 아, 좀 아쉬운데 그래도 되게 기분 좋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매치의 활약은 뭐니뭐니 해도 이노닉스 선수가 대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개인킬 9킬입니다. 이 불편한 상황에서마다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ATA 라베가 T1 그리고 EM텍스토맥스까지 정확하게 좀 끊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노닉스 선수 이제 정말 기량이 절정에 올랐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떠세요? 글쎄 그냥 좀 약간 날카롭게 각이 잘 쓰는 날카로운 것 같다. 알파카 선수와도 네. 좀 오랜만에 호흡을 맞춰 보셨을 텐데 에스터 선수 좀 느낌이 어땠나요? 오랜만에 또 같이 하니까 또 목소리도 듣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매치만에 끝나버려서 굉장히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수라 선수 지난주 위클리 파이널에 정말 영웅이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치킨의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좀 포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안경까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아수라 선수 소감 네. 어떠세요? 일단 이번 주에 이어서 저희 팀의 폼이 더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아주 든든하고 앞으로도 저만 잘하면 충분히 이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이 젠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랜드 파이널 직행을 확정 지었고 이제 위클리 파이널에서 더 많은 상금을 차지하기 위한 각오를 좀 다져야 할 것 같은데요. 에스터 선수 각오가 어떠신지 팬들에게 한마디 밝혀주시죠. 우선 하던 대로 열심히 잘해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더 내서 그랜드 파이널에서도 꼭 좋은 성적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첫 번째 매치만에 치킨 가져가신 거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주차 위클리 서바이벌 첫 번째 날에 첫 번째 매치 치킨을 가져간 젠치 4명의 선수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매치 치킨...